장기하 씨, 넉살이 본인도 없는 집을 들어와가지고 뒤집어 놓은 적 있어요? 또 대단한 일이 있었죠. 2차, 3차 가다 보면 마지막 차를 저희 집에 좀 데려오기를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날은 또 여럿이서 술을 마셨는데 이제 단 둘이 왔어요. 처음 간 날 제가. 둘 친하고 해야죠. 네. 너무 취하고 잠이 와가지고 너 알아서 가라 하고 이제 안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이제 어렴풋이 소리 들려서 깨봤더니 이제 안방 화장실 쪽에 불이 좀 켜져 있는 거예요. 한숨 소리 같은 것도 좀 들리고 그래서 열어봤더니 얘가 앉아 있는 거예요, 변기에.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화장실이 막혔다는 거예요. 변기에 막혔다. 네. 그래서 아니 그럼 뚫으면 되지. 그래서 제가 이제 뚫고 있는데 막 집안을 계속 돌아다녀요. 시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? 시계가 없어졌어요, 그때. 근데 시계가 보통 시계가 아니라 그 비싼 거네. 롤땡땡. 발견이 안 된 상태로 저는 이제 아침 일찍 이제 스케줄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. 너 찾고 가라 하고 이제 나왔는데 저희 집 주소를 알려달라는 거예요.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무래도 변기를 좀 뜯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. 거기 들어갔구나. 근데 결국은 한두 시간 후에 문자가 왔더라고요. 성님 찾았어요. 찾았어요. 뜯어서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. 진짜? 근데 그게 절대 안 내려가더라고요. 만약에 근데 크기를 보면은 시계 요만한 알이 알이 이만한 조금 되게 고가의 그런 거였어요. 돈을 벌고 처음으로 저한테 선물을 주듯이 한 그런 시계였거든요. 그래서 병기가 먹은 것 중에서 제일 고가네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살짝 이어지는 게 기아 형이 되게 이제 상기된 목소리로 전화가 이제 타와서 아까 1시부터 낮술을 시작했어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병기 막았으면 와야지. 병기 위치가 다르다. 글루건 위치가 좀 다르다. 타일이 좀 깨졌다. 주인 아줌마를 어떻게 보는 거야? 이렇게 그거를. 그 다음날부터 지금 금주를 시작을 했거든요. 마지막 술인데. 네, 그래서 마지막 술이니까 이 친구도 봐야 될 것 같고. 근데 이제 안 온 사람도 있고. 때까지는 안 먹고 이제 한 달 정도 금주를 하는 거예요? 아니, 보통은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요. 이제 요번 콘서트는 이제 그러니까 10년을 마무리하는 콘서트다 보니까 한 40일을 금주를 하고 이제 컨디션을 완전 최상으로 만들어서 좀 해보고 싶다. 네. 김정현 씨가 클럽 가면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요? 예, 사실 뭐 클럽을 그렇게 지금은 많이 안 가는데 예, 전에는 좀 많이 갔었어요.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꽝꽝 때리는 클럽을 좀 가는 편인데 거기 들어가면 항상 약간 죄송합니다. 이렇게 좀 입으신 분들이 춤을, 네, 춤을 이렇게 늘 되게 이렇게 추세요, 이렇게. 힙합 춤. 네, 이게 자꾸 이렇게 찧어요,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. 그 정도로 턱으로 찧는다고요? 아, 진짜 정말 이 정도로 되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, 진짜. 에이, 그 정도? 네, 정말. 그 정도면 닭인데. 되게 진짜. 거의 뭐.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.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런 그 춤 코드가 너무 안 맞아서 저는 약간